개미 그 작품은 어떻게 되는지 하신다고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, 일단 이제 트레일러까지 다 나왔는데,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은 다 3부작으로 만들어져 있죠. 근데 이제 1부만 갖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, 그 1부 자체가 드라마적인 완성이 안 돼요.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인물들이 읽어봤는데, 지하실로 다 내려가서 나중에 개미가 주는 꿀 먹고 잘 공동체 만들고,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. 이제 백사모라는 네네, 저도 걔가 이제 세상의 끝 찾아서 움직이는 거, 56호라고 하는 암케미가 이제 그 왕국 만드는 이야기. 그리프니, 그거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베르베르와는 우리가 약속한 거는 그 이야기 전체를 갖고 하나의 영화를 만들자. 저는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 작업을 오래 했어요. 이렇게 했는데 드라마적인 완성을 못 만들어냈어요. 왜냐면 결론이 다 바뀌어 버리니까. 그래서 그세 에피소드 중에 한 에피소드만 가져가자. 그래서 그게 드라마적인 걸로 만들자 해서 개미 왕국에 대한 이야기. 예, 그래서 암케미 56호가 그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건설에서 하는 그 이야기를 축으로 놓고 그 이야기를 만들었어요. 그 이야기를 만들었는데, 만들어서 예, 만들었는데 이제 베르베르와 이제 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. 베르베르는 원작과 똑같이 하기를 원하고,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서는 영화가 되지 않는다. 그래서 영화적, 그리고 이게 영화를 만든다고 무슨 뭐 몇백만 원 들여서 만드는 영화도 아니고, 몇천만 원 들여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, 만약에 이게 예산이 100억, 200억 건너가면, 나는 분명한 게, 이젠 드라마가 서 있지 않으면, 영화는 감동으로 안 온다. 원작 소설을 그냥 옮기는 거가 그런 문제는 아니다, 지금. 그러니까 소설 자체에서는 소설로 하는 그 분량 길이나 어떤 그런 그 자체로는 엄청 드라마가 강한데 이제 그 영화로 압축해서 옮겼을 때 네, 그게 그게 사실 그 소설의 개미만을 봤을 때는 드라마가 강한 건 아니죠. 왜냐면 이게 과학적 스릴러 같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사람은 왜 없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지하실로 와서 없어지면서 궁금하게 만들고, 그리고 상대적이고 지식, 뭐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서는 그 자연과학적 이야기들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, 그리고 제가 이거를 93년에 이 소설을 처음 봤는데, 제일 재밌었던 거는, 개미가 진짜로 이런 사회를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줬던 어떤 자연과학에서 오는 그 판타지? 그게 전 되게 좋았었거든요. 그거를 잘 살리기 위해서 56호라는 그 주인공을 내세우고, 그 주인공이 겪는 일을 끌고 가는 영화로 하려고 그랬던 거였고. 근데 56호가 그 여왕개미인가요? 여왕개미. 근데 그거 되게 드라마틱하지 않나? 걔가 이렇게 근데, 나와가지고 막 해서 여왕이 되는 그래서 드라마틱해요. 그래갖고 뭐 결혼 비행했는데 막. 그런 게. 근데, 근데 이제 그게,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가 이제 베르베르로서는 원하지 않는 거죠. 그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, 원래 얘기대로, 인간 세계와, 베르베르가 가졌던 그 주제는 문명의 충돌이에요. 개미란 사회와 인간이란 사회의 충돌. 근데 충돌의 결말이 뭐냐 하면, 지하 세계에 인간은 들어가서 개미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개미들이 공동체를 만드는 게이 일부의 끝이에요. 근데 그렇게 해서는 완성이 되어,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드라마적인 감동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꿨었는데, 그게 이제 안 맞았구나. 서로 이제 잘안 맞은 거죠. 잘안 맞고 삐걱대다가, 이제 우리가 원작에 대한 계약한 기간이 있고,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한 번, 두번 연장을 하다가, 어떤 그러면 순간에 정리를 했어요. 지금 정리를 그럼 현재는 해서, 그 프로젝트가 약간 지금 그래서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. 그냥 그 상태로 이제 묻혀진 상태. 묻혀져 있는 그래서, 상태군요. 왜냐면 준비는 많이 돼 있지만, 뭐 이건 투자가 들어와야 뭐 우린 일을 하는 거니까.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 언제 다시 태어날지는 모르겠어요, 아직은. 근데 지금 뭐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국내에서 만든다고 투자를 받아내기 어려운 현실이고. 그렇죠.